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 5월 16일자 기사 윤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김여사 153일 만에 공식 행보라는 기사입니다. 한 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립 특별경제구역 설립 현지 진출 기업 지원 김건희 여사 오찬 참석 공식 활동 재개라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켓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국방교역개발협력 인프라건설 등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상대방 국가에서 왔는데 그러면 영부인이 공식 활동을 재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국가적인 면에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끝으로 공식 성사에서 모습을 드리지 않았던 김 여사가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153일 만입니다. 하기 싫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국가의 행사니까.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총리 방한은 2014년 12월 훈센 총리 이후 약 10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1997년 제수교 이후 지속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이번 방한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립했습니다. 올해 대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아 연대 구상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태여 국가안보실장 1차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점으로 해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까지 망라한 초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협의했다며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이 그간 표방해온 한아세아 연대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굳건히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시아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가 캄보디아와 실질 협력을 넓힐 계획입니다. 캄보디아가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나 봐요. 2022년 12월 발효한 한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FTA 등 적극 활용해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 활대를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과 캄보디아 개발위원회가 간 정례 협의체를 신설해 우리 기업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정례 협의체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한국 특별 경제구역 설립 가능성도 모색합니다. 김 1차장은 훈 마넷 총리가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며 한국의 자동차, 전자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해서 마음껏 캄보디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훈 마넷 총리는 정상회담과 오찬 때 각별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며 윤 대통령 농담으로 축구공을 줬는데도 로타 축구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며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자맹을 이어가던 김 여사가 이날 공식 활동에 다시 나서면서 향후 순방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 지난해 13차례 순방을 다녀왔지만 올해 들어 해외 순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독일 덴마크 순방이 잡혀 있었으나 4월 10일 총선과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순연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검찰 인사로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첫 출국길에서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협력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려 부분에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등에서 정치 공세, 정치 회의라고 말해 추후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으로 윤 대통령의 국제 정상회담이 줄지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한미일이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죠. 아프리카 순방 등 윤 대통령의 국제적 행보가
그 국제적 행보에 저기 방해가 국가 이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야당은 더 이상 대통령 흠집내기와 영부인 흠집내기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정부 파탄 내기에 정쟁은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해외 나가고 이럴 때 아주 의도적으로 이 야당이 영부인과 대통령을 흠집내고 모략을 하고 뭐 선물을 갖다 만들어서 손목시계에다가 카메라를 촬영해서 함정을 파고 이런 이따위 짓을 하면은 더민주당 온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5월 16일자 기사 윤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김여사 153일 만에 공식 행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터리 있습니다.